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요즘에 안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댓글로 안경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는데요. 남자분들이 평소에 다른 이미지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요 안경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남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요즘에 또 긱시크라는 트렌드에 맞물려가지고 새롭게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안경 관련된 콘텐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내외 인기 많은 브랜드들 다양한 가격대로 한번 제품도 볼 거니까 저랑 같이 예쁜 안경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제품들 보기 전에 이제 나한테 맞는 안경 고르는 방법이랑 안경 테 종류 같은 거를 진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한테 맞는 안경 고르는 법은 얼굴형이라든지 눈, 코, 입, 생김새에 따라서 어떤 게 어울린다, 어떤 게 어울린다 이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나한테 어울리는 거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각진 얼굴형이라서 약간 둥근 안경 테가 어울린다고 하는데 막상 써보면은 둥근 거보다는 또 이렇게 각진 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안경은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를 때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 렌즈의 사이즈인데요. 그 안경 렌즈를 썼을 때 내 눈이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해요. 정 가운데나 아니면은 조금 코 쪽으로 눈동자가 몰려 있을 때가 나한테 알맞는 렌즈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안경테의 두께입니다. 이 안경테가 눈과 눈썹 사이에 1:1 비율로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분들은 얇은 메탈테 이런 거를 써주면 좋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뿔테 안경을 써가지고 여백을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썼을 때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테 종류 얘기해 볼 건데요. 안경테는 메탈테, 뿔테, 반무테, 무테, 하금테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안경 보면은 안해령 안경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1900년대에 미국 보스턴 스타일의 뿔테 안경을 안해령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타르트 옵티컬이라는 회사에서 냈던 안헬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거를 복각해가지고 여러 브랜드에서 내면서 이제는 고유 명사화가 돼버린 그런 안경입니다. 근데 이런 안경 타입 중에서 안해령 안경이 가격 차이에 따른 퀄리티의 차이가 눈에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입문용으로 적당한 가격대 찾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안해령 안경들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제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안경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생존 아이템용으로 겸사겸사 패션 아이템도 되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본 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한테 잘 맞는 좋은 거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패션템으로 입문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렴한 가격대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10만원 이하의 제품들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만원 언더에 패션템으로 쓸만한 안경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저렴한 가격대 제품들은 아무래도 뭐 구매 후기라든지 추천순 이런 게 많은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안전빵이긴 해요. 직접 써보지 못한다면 말이죠. 요거는 립글로우의 제품이고요. 무신사에서 후기나 뭐 하트가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렌즈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48 사이즈라서 사이즈가 작다고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다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경 다리를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 템플 안쪽에 보면은 금색으로 조금 두껍게 디테일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은 같은 브랜드에서 그냥 검은색으로 심플하게 나온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 패션용 입문 안경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앰버 옵티컬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10만원 초반대 안경 브랜드 중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국내 브랜드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이 있습니다. 레토라는 모델이고요. 렌즈 가로가 47mm로 웬만한 분들이 쓰기에 가장 무난한 적당한 사이즈예요. 총 3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랙 컬러도 그냥 데일리용으로 무난하게 예쁜데 포인트 안경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스모크 브라운 컬러 있죠.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메인 안경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좋은 가격대 중에서 색상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서브 안경으로 선택
선택해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애쉬 컴팩트라는 브랜드고요. 이것도 역시나 10만원 아래 가격대 브랜드 중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르라는 모델이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44부터 46, 48 사이즈까지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타르도 예쁜데 개인적으로는 요 헤이더라는 모델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 쉐입이 조금 더 동그랗고 태가 타르보다 더 두꺼운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베이커라는 모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재즈 뮤지션 챗 페이커가 쓰던 안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 스퀘어 형태의 태입니다. 요런 형태에서 태가 얇아지면은 이거는 진짜 약간 공대생 패션이 될 수가 있는데 태가 두꺼워서 패셔너블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언커먼 아이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FLB라는 모델들인데요. FLB가 페더라이트 베이직이에요.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가볍다는 점을 어필하는 모델이죠. 친환경 뭐 폴리아미드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조금 큰 사이즈의 기본형 아내령 안경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안경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휘더라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가지고 썼을 때 엄청 편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 가지 컬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컬러들도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레이벤의 클럽마스터입니다. 선글라스 하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그 중에서도 클럽마스터라는 모델이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모델인데 이걸 이제 안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벤이 유리 렌즈로 나와가지고 좀 무거운데 태가 무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경알로 교체하면은 착용감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실버에 블랙 조합한 거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그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브랜드의 헤리티지도 있으면서 가격도 인지도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요거는 추천하고 싶어요. 보통 취급하는 안경원보다 가격대는 다르겠지만 요거는 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제품들 보겠습니다. 요거는 패션템으로 쓰면서도 생필품 아이템으로 쓰기에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볼 거는 엠버 옵티컬입니다.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었죠? 거기서 가격대를 조금 올리면은 선택지가 더 많아져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 스코트라는 모델인데요. 날카로운 프렌치 스퀘어 타입을 끝부분을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마감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태 두께도 적당하고요. 쉐입 자체가 유니크해가지고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드렸던 그 레토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 레토 클래식 요 모델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그냥 기본형 아내령 안경이고요. 이 레토 클래식이나 스코트 말고 뭐 메탈테라든지 하금테라든지 다 10만원 초중반 가격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나 10만원 초중반대 아내령 안경 중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언커먼 아이웨어의 로저고요. 진짜 딱 무난한 쉐입이라고 생각해요. 46 사이즈에다가 컬러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투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약간 하금테의 느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말고 맥스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것도 쉐입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좋더라고요. 렌즈 사이즈가 살짝 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예술가 스타일의 안경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더블러버스의 제품이고요. 여기는 뭐 가장 유명한 거 요 시가렛 마스터죠.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인데 일단 렌즈 사이즈가 50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뿔테 부분 보시면은 굉장히 볼드한 편인데요. 굉장히 묵직하니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개성을 확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 버전도 있어요. 보시면은 태가 조금 더 얇고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모델 선택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취향 차이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 시가렛 마스터가 조금 더 제 취향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스펙스 몬타나입니다. 여기는 헬레나라는 모델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다 품절이에요. 요거 재고는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고요. 가격은 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로 다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엔드피스 십자가 형태로 마무리한 요런 하금테 디테일 요런 것도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에비에이터 형태 뿔테 예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킹스맨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오는 커틀러 앵그로스의 082 그 느낌도 조금 나죠. 여기도 엔드피스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 굉장히 좋고 크리스탈 옐로우 컬러가 있는데 요게 또 투명해가지고 내부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컬러 굉장히 유니크하고 디테일도 잘 보이고 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뮤지엄 바이 비컨이에요. 여기도 뭐 뿔테부터 메탈테까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메탈테 중에서 이렇게 각진 형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안경 다리 템플 부분에 디테일이라든지 뭐 각인 같은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거 세공해 놓은 데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래쉬라는 브랜드고요. 여기 맨 앞쪽에 있는 클리프트라는 요 모델이 가장 유명한데요. 조금 더 태가 두꺼운 요런 라이언이라든지 머피 같은 모델도 있어요. 요렇게 안경테가 두꺼워지면은 무드가 확실히 뭐 스트릿이나 힙 요쪽으로 확 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펠릭스라는 하금테 모델도 있는데요. 요거 너무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뿔테 부분은 테가 조금 얇은 편이고 약간은 각진 웰링턴 타입인데 컬러별로 다 매력이 다르고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젠틀 몬스터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패션도 마찬가지고 패션보다도 더 좁은 시장이 안경이란 말이죠. 안경 쪽에서 굉장히 본인들만의 색깔을 내세우고 한 가락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리스펙을 할 만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사실 데일리로 쓰기에 무난하고 제일 심플한 모델로 요 데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온라인상으로 다 품절이라서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요번에 나온 새로운 컬렉션들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막 템플 부분에 요렇게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데일리로 맨날 쓰기에는 살짝 과한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진이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앞쪽은 뿔테로 되어 있는데 템플 쪽은 실버 컬러에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결합해 놓은 모델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제 데일리로 쓰기에는 무난한 편일 것 같거든요. 렌즈가 이게 가로 사이즈가 52인데 사이즈 굉장히 큰 편이고 각진 스타일이라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쉐입인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해가지고 뭔가 이미지 변신용으로 안경을 찾는다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30만원 이상의 가격대들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고 저보다 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해본 브랜드들을 위주로 한번 넣어봤으니까 재미로 한번 함께 보시죠. 먼저 볼 거는 이제 미완경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앞쪽에서 봤던 언커먼 아이예요. 여기서 전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30만원 초반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테가 약간 두꺼우면서 사이즈는 작은 뿔테들이 많이 보여요. 다 색감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색상을 선택하는 맛도 있고요. 이렇게 끝쪽이 살짝 올라가 있는 뭔가 캣아이스러운 스타일의 하금테, 이것도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서 뭐 취향에 맞는 제품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프레임 몬타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빈티지 안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클래식한 디자인들 많이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완전 기본형 안해령 안경들 많이 있고요. 요 하금테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완전 각진 스타일의 하금테인데 엔드피스 장식도 멋있고요. 엄청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재벌집의 진영철 회장님이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클래식하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올리버 피플스라는 브랜드예요. 요거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웨어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태리랑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레고리 팩이라는 모델 가장 유명해요. 이거는 뭐 전설적인 배우죠. 그레고리 팩이 쓰던 보스턴 스타일 그 안해령 안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대표 디자인이고요. 저도 이제 요거를 선글라스로 가지고 있는데 제 얼굴에는 또 그렇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가볍고 착용감은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이펙터라는 브랜드입니다. 락앤롤, 로커빌리 같이 이런 음악 문화의 베이스를 두고 디자인 전개하는 안경 브랜드예요. 국내에서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착용하고 나와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죠. 굉장히 두꺼운 스타일의 뿔테류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퍼즈라든지 봉태규 형님이 써가지고 유명해진 AW 모델 같은 게 대표 모델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유사쿠라는 요 선글라스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개성 강한 디자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힙한 스타일, 스트릿 쪽 요런 쪽에 어울리는 쉐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네이티브 선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아이웨어 브랜드 디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디렉터 토미 오가라라는 분이랑 일본 브랜드 네이버우드 디렉터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여기도 굉장히 볼드한 스타일의 뿔테들이 많아요. 제가 쓴 모델이 요 야찌라는 모델인데요. 네, 이게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렌즈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면서도 유니크한 요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데일리로 쓰면서 개성을 뽐내기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국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매장이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가서 피팅 해본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백산 안경입니다. 요거는 비틀즈 존 레논이 피살당할 때 쓰고 있었던 안경이 백산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대표적인 안경 브랜드 중에 하나죠. 존 레논이 썼던 메이페어라는 모델도 굉장히 유명한데 백호라든지 윕스, 핍스 같은 모델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가 렌즈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윕스의 큰 버전인 이 윕스 라지 이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도쿄 매장에서 친구가 구매하는 거를 따라가 봤는데 응대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매장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마수나가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1905년부터 안경을 생산해온 굉장히 역사 깊은 브랜드고요. 이 코드 시리즈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게 진짜 엄청 가보여요. 써보니까 되게 착용감 좋고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이렇게 동그란 둥근 형태보다는 약간 각진 형태 있죠? 코드 G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것도 뭐 취급하고 있는 안경원이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가서 피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아이반이에요. 여기는 1972년에 이제 시작한 일본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고요. 라인이 여러 개 있죠. 아이반이라든지 텐 아이반이라든지 아이반 7285 등 여러 가지 라인별로 컨셉에 맞게 디자인 전개하고 있는 그런 안경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뭐 다양한 형태의 안경들이 있는데 얇은 메탈테가 유명하고요. 제가 쓰고 다니는 모델을 문의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아이반의 엑소시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얇은 메탈테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브랜드예요. 여기는 디타라는 브랜드고요. 미국의 하이엔드 안경 브랜드입니다. 크로마츠 같이 막 200만원 넘어가는 그런 브랜드들만 빼면은 그냥 제가 접해본 브랜드 중에는 가장 비쌌고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스테이츠맨이라는 시리즈가 가장 유명해요.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엄청 묵직한 하금테 안경이고요. 금색 은색 조합도 있는데 이게 올검으로 된 모델 있거든요.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일리로 쓰기에는 빡셀 거예요. 저도 한 두세 시간 쓰고 있었는데 그 정도만 써도 콧대에 다 눌리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 디타 말고 가격대도 조금 더 저렴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렌시어라는 그 세컨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데일리로 쓸 거 찾는 분들에게는 가격적으로나 착용감이나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타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브랜드의 안경들을 같이 봤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대,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들로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1년 365일 내내 자는 시간 빼고 다 쓰고 있는 생필품처럼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 따져 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맞는 것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보는 거를 무조건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브랜드들 취급하고 있는 매장을 다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매장에 가서 직접 써보신 다음에 피팅까지 받고 나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